2000년대 들어서 사스나 메르스 또 코로나19가 같이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감염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현행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우선 이번 개편안 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시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지부에 보건분야 차관직을 추가하고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는 확대 개편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새로 출발하게 됩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질병관리본부가 독립기관으로 승격을 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는 거죠? 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예산과 인사, 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자체적으로 각종 질병 관련 조사와 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질병대응센터는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기대되는 대목은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의 확충인데요.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어서 전문 인력 확충과 독자 예산 편성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감염병과 각종 질병의 방역, 조사, 검역 등 업무를 질병관리청이 전담하게 되면 그동안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단계에서 이루어지던 의사결정 과정이 1단계로 단축되는 만큼 신속한 정책 집행도 기대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